예, 안녕하십니까.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제가 카페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견적 요청도 해주시고요. 가격별 PC 견적표 여기 보시면 가격 30만원대에서 400만원까지 이렇게 잡아놨으니까요. 여기서 견적을 확인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방이님이세요. 아방이2012님. 조구님 견적 부탁드립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긴 한데, 120만원 선이요. 게임은 검은 사막. 검은 사막. 검은 사막 눈 아프지 않아요? 난 굉장히 눈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아방이님 해드릴게요. 120만원 선이고, 그리고 게임은 롤 검은 사막. 1060만 가도 충분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120만 선이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i5 7500에 에즈랑 B250에 1060 개간지 3기가, SSD는 128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하드로 돌리겠습니다. 화이트 깔맞춤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볼 컴퓨터의 케이스에 10만 원 이상 쓸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죠? 케이스는 제가, 잘 몰라서 추천을 안 해드리는 타입이라 일단 진행 한번 해볼게요. 120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i5 진짜 i5 가시면서 10만원 막 i5 가시면서 케이스에 10만원씩 쓰는 거는 그래요. 뭐 컴퓨터는 자기 만족입니다. 콜! 자, 아방이님. 자, 메인보드는 에즈락 이걸로 갈 거고요. 그리고 1060 개간지. 메모리는 일단 8기가 집어넣을 거고요. 1060 개간지로 들어갈 거고, 용량은 일단 3기가로 놓을게요. 가격 지금 견적이 120만 원 견적이라서 굉장히 쪼달려요. 그리고 SSD는 128로 정도라고 나머지는 하드로 돌리겠습니다. 샌디스크에 저는 개인적으로 샌디스크 추천드려요. 이거는 솔직히 메모리 그 SSD 회사 브랜드 점유율에 따라서 많이 쓰나 마나 그거긴 한데요. 뭐 아다타도 괜찮고 WD도 괜찮아요, 사실. 뭐 샌디스크도 괜찮고 WD가 샌디스크 먹은 상태라서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지금 일단 1테라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케이스는 완전히 화이트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화이트가 있나 볼게요, 제가. 화이트. 화이트에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케이스 가격대들이 좀 그래요. 앞쪽에 전면에 있는 것들은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나마 이거 3R 거에 이거 하얀 거 있잖아요. 얘. 얘가 그나마 제일 하얗거든요? 그나마? 제일 하얀데, 솔직히, 전면에 142개, 후면에 하나. 그럼 상단만 두개 사면 된다는 소리네요. 상단만. 지금 앞에 거를 주고, 뒤에, 앞에 거두 개, 뒤에 거 하나를 준대요. 준다고 했으니까, 위에 것만 사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위에 것만. 그죠? 위에 거에 두 개만 사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기본 쿨링이라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네요. 이렇게 뭐랄까 케이스를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제일 난감해요. 왜 그러냐면 케이스를 잘못 추천해주면은 전체적으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낄 때라든가 하드웨어적으로.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이거 기가 막힌다라고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게그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썼던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니까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건데 다른 회사 거를 해드리면은 제가 과감하게 이거 기가 막힌다고 다 조립이 된다고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제가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봤으면은 추천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직접 보지 못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제가 왜 그러게 했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러지. 그나마 이것도 깔끔하네요. 전면에 하나 장착, 후면에 하나 장착이야? 장난하냐? 얼마짜린데? 얼마짜린데? 46,000원짜리가? 아. 한번 볼게요, 이거. 상단에 하나, 후면에 할로. 하나, 하나, 둘, 셋, 세 개, 네 개, 네개 사야 된다는 소리네요. 할로. 할로 네개 사야 된다는 소리는 가격이 14,000원 네 개, 432. 거의 52,000원을 지금 케이스에다 박으라는 소린데? 미쳤나? 얘네 완전 날로 먹는다. 뭐, 지금 말 들어보니까 520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한번 쳐볼게요. 520. 아니요, 검은, 지금 올 화이트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올 화이트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직접 아방이다님이 케이스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케이스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 저는 일단 안쪽에 하드웨어 채우는 데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엔 대양입니다. 아, 진짜예요? 왜냐고? 제가 이거밖에 몰라요. 뭐, 일단 저도 뭐 다른 분들 컴퓨터들 보고 있기는 한데, 다른 케이스들 있으면은 해머 많이 쓰기도 하고, 뭐, L1000, 뭐, 530, 막, 그런 거 많이 쓰긴 한데, 일단은 저는 이거 기준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걸로 4만원짜리를 집어 넣으시고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고민을 좀 하고 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케이스에 들어갔고, 케이스는 솔직히 제가 추천 막못 드리는 게, 저도 이거를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보이는 겉면이면은 컴퓨터는 자기만족으로 사는 거라, 케이스는 본인이 직접 고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단 조심해야 될게 안에 들어가는 쿨러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상 체크를 하고 내가 몇 개를 사야겠다.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파워는 600W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 쿨러 지금 CPU 쿨러도 잡아드렸긴 한데, 이 쿨러까지 뺄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20만 원이 남을 거예요, 20만 원이. 20만 원은 이제 케이스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잠시만요. 검은사막 멀티코어 지원하나요? 검은사막 멀티코어 지원은 하긴 하나 보네요. 자, 아방이다님 거 이제 내드리고, 다른 얘기도 써드리긴 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20만원 남게, 아이고. 20만원 남게 견적했으니, 케이스는 직접 고르세요. 쿨러랑.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하, 아방이님, 2012님이시고요. 아방이님이시고요. 하고 뭔데요? 그래서 120으로 맞추 견적 짜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했고요. 마무리할게요. 예,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리는 조군이었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카페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어그로꾼들이 너무 많아서 멘탈이 바스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 가입해주시거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소통하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방이님 견적 요청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